왜 이렇게 물이 안 끓어? 2구짜리라 화력이 약한가? 안녕하세요. 언더 캐저카이 칠칩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아이폰 11이에요. 그 이름이 저는 최근에 애플의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잖아요. 10이 갑자기 툭 튀어가지고 9가 없어지더니 그 10S가 되고 10S 맥스 11 프로? 프로 맥스? 여하튼 저는 이름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애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 요렇게 아이폰 11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얘는 아이폰 10RA 10R이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그 밝힌 아이폰 10R의 후속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렴이 아이폰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니까 신형 아이폰 중에 중간 크기와 제일 저렴한 가격을 맡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OLED가 아니라 LCD고요. 이번에 새로운 색깔이 이렇게 나왔죠. 전반적으로 색깔이 원색에 가까웠던 거에 비해서 이번엔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사실 이 색깔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파스텔 톤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뽑았을지 많이 궁금해서 요 두 색으로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색부터 볼까요? 어차피 둘 다 볼 거니까 이렇게 그린과 퍼플 두 가지가 있고요. 퍼플을 먼저 볼까요? 저는 사실 퍼플이 조금 더 궁금하긴 해요. 보라색은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완전 라벤더네. 딱 라벤더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되게 애매하다. 애매해서 좋네요. 그 라벤더고요. 라벤더면서 뒤쪽은 얘는 그 11 프로와는 다르게 유광으로 처리가 그냥 돼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싫어하신 아 얘는 이게 반대구나. 요게 무광이고 요게 유광인 프로랑 다르게 얘는 여기가 유광 여기가 무광이네. 이것도 재밌네. 이 집 재밌네. 사실 이 더블 카툭 티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렇게 이중으로 튀어나온 게 당연히 기분 좋은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아요. 테나리랑 비교해서 보면은 얘가 요 정도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뭐 그렇게 막 더블로 나와가지고 막 더블 해가지고 그렇게 무식할 정도의 카툭 티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걱정되면은 왜냐면 바닥에 놨을 때 그건 있어요. 이렇게 좀 균형이 덜 맞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거슬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게 그 대신에 그럴 때 케이스를 끼우면은 이제 링케에서는 지금 이미 케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링케 많이들 쓰시고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케이스를 끼워서 쓰시면은 훨씬 덜 거슬리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내려놨을 때 전혀 덜컹거리지 않습니다. 요거 말고도 클리어라든지 스모크 블랙이라든지 다른 디자인도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밑에 링크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쪽에 디자인 두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가 있고요. 안쪽에는 심카 트레이 빼는 핀이 있고요. 여기에 뭐 각종 인증, 보증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 스티커 사실 저는 여전히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애플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 정도와 여기에 충전기가 있고요. 예, 정말 애플은 대단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정식 출고가가 99만원이에요. 미국 가격은 그러니까 749에서 699로 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대로고요. 뭐 환율 때문인지 아니면 뭐 2년 보증이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99만원짜리 폰에 고속 충전기가 아니라 여전히 5와트 충전기를 넣어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이쪽에는 이어팟이 있고요. 에어팟 아닙니다. 선이 있으면 이어팟, 없으면 에어팟이에요. 뒤쪽에 젠더도 어느 순간부터 빼기 시작했는데 정말 원가 절감은 여기에 USB Type-A에서 라이트닝으로 가는 케이블이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구성품은 큰 차이가 없어요. 10R에 비해서 가장 크게 변한 거라면 역시 카메라가 듀얼이 됐다는 거겠죠. 사실 이 자리에 트리플을 넣을 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 네모난 이 카메라 섬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카메라 섬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냥 뭐 디자인 포인트구나 싶은 정도인데 뭐 취향에 따라서 당연히 보기 싫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근데 7 플러스 같은 것부터 들어간 망원이 들어간 건 아니고 얘는 하나 일반각, 하나 광각이에요. 그래서 더 넓게 찍을 수 있는 렌즈가 추가가 된 거고 10R 같은 경우는 인물 모드가 됐는데 제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이게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니까 얼굴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만 되고 뭐 음식이라든지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런 건 안 됐는데 얘는 그런 거에도 드디어 평범한 스마트폰처럼 적용이 됩니다. 애플 로고 밑으로 옮겨졌고요. 무선 충전 당연히 되고 그 영무선 충전이 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에어팟을 이렇게 올리면은 아이폰 배터리로 충전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갤럭시나 화웨이나 뭐 이번에 샤오미도 들어간다 그러고 많이들 넣는 기술인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왼쪽에는 볼륨 키가 있고요. 여기에 음소거 버튼이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라이트닝 포트, 스피커, 한쪽에는 마이크고요. 오른쪽에는 심카드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건 eSIM과 물리SIM, 듀얼SIM을 지원되는데 홍콩, 중국, 마카오에서는 물리적으로 듀얼SIM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커다랗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원이랑 실이랑 같이 하는. 그래도 역시 새 폰을 샀을 때의 재미는 필름을 떼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랑 비교를 하기 전에 초록색도 잠깐 보면은 오 이거 이쁘다. 오 이거 이뻐요. 굉장히 뭐 튀는 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민티하네요. 이뻐요. 딱 민트색이에요. 민트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뭐 치약색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선하다. 굉장히 스마트폰 같은 거에서는 많이 보지 못한 이 사이드 테두리까지 이렇게 녹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귀엽네요. 되게 귀엽다. 귀여워요. 저는 파스텔 톤으로 가면서 사실 전자제품의 파스텔 톤을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제가 애플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랬습니다만은 이쁜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색 다 마음에 드네요. 자, 필름을 떼고 우리 모두 즐겁게 설정을 해봅시다. 전원을 켜는 동안 간단하게 사용 설명을 해드리면 얘네 둘 다 A13 바이오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뭐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애플이 최근에 계속 그랬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놀랍지는 않죠. 뉴럴 엔진 엄청 강력해졌다 그러고 배터리가 아이폰 10R이 진짜 징그럽게 오래갔는데 1시간을 더 쓸 수 있대요. 뭐 물리적인 용량 자체를 늘려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공간 입체 음향이랑 돌비 애트모스도 추가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120도 광각 카메라, 그리고 방수 방진이 IP67이 된 게 IP68로 상향이 됐습니다. 켜졌으니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페이스 아이디로 전면 안면 인식이 되고요. 3D로 사실 노치 크기를 줄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내년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좀 지나치게 같은 디자인을 오래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출톤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래서 주변 색온도에 맞춰서 화면을 맞춰주는 요 기능이 있죠. 이렇게 색이 바뀌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기능인데, 그리고 화면 스타일에 이 라이트 모드랑 다크 모드가 있어요. 다크 모드로 놓으면은 전체 테마가 어두운 톤으로 변해서 뭐 어두울 때 써도 눈에 피로도 덜하고, 이게 OLED 패널이었으면 전력 소모 자체도 줄었을 텐데 이게 다 꺼진 픽셀이니까 그만큼 전력을 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LC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여기 자동으로 누르면은 시간에 맞춰서 일몰까지 혹은 이제 시간을 자동으로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우리 다크 모드로 놓고서는 잠깐 설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역시 카메라겠죠. 듀얼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 앱에 가서 보면은 새로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죠. 프레임 밖에서 캡처, 이 뷰파인더에서 광각 카메라가 동시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메인 카메라 밖에 있는 앵글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동영상 촬영을 짧게 할 수 있거나 바로 할 수 있는 거, 모드를 안 바꿔도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일반광 렌즈에 이렇게 보이는 거랑 이 밖에 프레임 밖에 여기에 광각으로 있는 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고기로 넘기려면 띡 넘기면은 이렇게 광각으로 120도 초광각 렌즈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가 이제 사람이 아니어도 심도를 추가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아, 덕분에 이게 원래는 아이폰 XS 계열들보다 적었잖아요, 되는 모드가. 그런데 똑같아졌네요, 이제는 개수가.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 성능도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4K 60프레임을 전면으로 찍을 수 있고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까지 되고요. 애플이 뭐 슬로우피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그 정도의 기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개선이 됐고, 애플이 자랑하는 이 밝은 데랑 어두운 데랑 HDR로 맞춰주는 스마트 HDR도 더 강화가 됐다 그러고, 야간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띡 눌러주면은 야간 모드를 끔, 자동, 최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부족한 곳에서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디퓨전이라고 이 픽셀별로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노이즈를 줄이고 디테일을 살려주는 기능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기본적인 사양 자체는 프로 모델과 큰 차이가 없어요. A13 들어가 있고 4기가 램,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아직도 99만원짜리 폰이 스타팅이 64기가라는 사실은 전 좀 화가 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방수 방진되고 DCI-P3 트루톤 들어가 있고 전면 카메라는 F2.2, 전후면 모두 인물 모드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 충전 자체는 지원합니다. 근데 충전기가 5W를 줄 뿐이 에요. 그리고 무선 충전, 고속 무선 충전 7.5W 지원되고요. 참고로 크기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이에요. 프로 맥스랑 비교하면 요 정도고요. 프로랑 비교하면은 요 정도예요. 딱 그 두 개 사이에 있는데 맥스 쪽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거워요. 10R과 비교하면 요 정도 느낌이에요. 확실히 렌즈가 하나만 있는 게 균형은 더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 디자인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세 개가 있는 것보다는 역시 두 개가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퍼플이라고 부르는, 이건 아무리 봐도 퍼플이 아니라 라벤더 같은데 이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10R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HD 플러스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1792x828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뭐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오히려 OLED가 아니라 LCD여가지고 검은색을,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 HDR10 지원되는 컨텐츠들이 워낙 많으니까 검은색이 확 드러나는 화면에서 조금 떠보이는 그런 게 오히려 거슬리는 거지, 해상도 자체가 낮은 거는 뭐 그렇게까지, 물론 100만원짜리 폰에서 이 정도 해상도인 거는 쉽게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배터리가 워낙 깡패여가지고 저는 약간 설득이 될 듯 안 될 듯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일단 저는 전 시리즈에서도 다른 거보다 10R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똑같을지, 혹은 아이폰 11 프로
이제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간 프로, 그리고 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 마감이 들어간 프로가 더 나을지는 제가 좀 더 써보고 리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폰 11 혹은 아이폰 11이었고요. 국내에는 뭐 한 10월 말? 중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색깔은 실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랑 다르게 얘는 그냥 사진으로 보이는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민트랑 라벤더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